몸통 스윙을 해야 한다. 팔로 치는 스윙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골프 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팔로 치는 스윙은 정말 안 좋은 걸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팔로 치는 스윙이 안 좋아서요. 힙턴만 미친 듯이 하면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영상이 끝나고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이번에는요 핫하디 핫하고 힙하디 힙한 바디턴 스윙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올해는 골프 얘기하실 때요, 야 내가 해프로TV에서 봤는데 이 몸통 스윙은 이게 몸통 스윙이고 넌 이렇게 치는 건 팔로 치는 거야, 이렇게 훈수를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첫 번째로요. 팔로 치는 스윙은 이런 스윙을 우리가 팔로 친다고 할 것 같아요. 특히 뭐 겨울 시즌에는 사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드나 스키 이런 계절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슬슬 골프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안 치다 치면 이렇게 됩니다. 뭔가 나쁘지 않은데 나빠. 그리고 일단 치는 사람이 너무나 잘 느끼게 되는데요. 임팩트가 실려 맞지 않고 공이 날려 맞는 느낌이 납니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 어디 맞아야 돼요? 가운데 맞아야죠. 가운데 맞는 것도 이 바닥에 두고 시작하면은 헤드 페이스 밑에 부분에 공이 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 치고 나서 어느 정도 밑으로 파고들어 지나가 줘야 스윗스팟에 맞는단 말이에요. 어드레스 했을 때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몸통의 앞판이 정면만 보고 있는 채로 팔만 빼서 이렇게 백스윙을 했습니다. 이게 팔로 치는 스윙이에요. 치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내 몸통은 앞을 보고 있는데 팔만 지나갔어요. 클럽과 팔만 지나갔다고 해서 내가 회전을 한 게 아니라 어깨가 굉장히 땡기면서 뭔가 땡기고 빠른 것 같지만 공에는 실질적인 힘이 전달이 되지 않는 몸통 바깥쪽으로 팔이 빠지는 스윙을 팔로 치는 스윙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마세요, 팔로 치면 안 돼요 하는 그 팔로 치는 스윙인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팔로 치는 스윙은 내가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이 양팔이 디귿자가 된 모양에서 양팔을 모았을 때 여기에서 이 디귿자보다 벗어나면 팔로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되게 인기 많은 몸통 스윙, 바디턴 스윙은 무엇인가? 내가 몸 앞에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아니라 우리는 숙였으니까 밑으로 나란히가 되겠네요. 이 밑으로 나란히를 유지하고 양팔을 몸 바깥쪽으로 빼지 않으면서 몸통을 돌려서 옆으로 나란히를 유지해주시고 치고 나서도 유지해주는 그 팔의 포지션과 몸통의 포지션이 함께 다니는 것을 우리가 몸통 스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팔로 치는 스윙이고요. 그쵸? 이게 몸통 스윙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은 체가 더 제어가 잘 되고 내가 계속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몸통 스윙에 가까운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양팔을 모아주시고요. 어깨가 특히 오른쪽으로 돌 때는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골반이 뒤로 휙 비켜주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더 몸통 스윙에 가까운 스윙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휙, 왼쪽도 휙. 그러면 이 소리가 좀 다르죠? 소리가 달라요. 여기서 이 쫀득하게 내가 팔을 두고 몸만 가려고 했을 때 이 힘 분산됨이 없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힘의 전달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어깨 다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요. 뭔가 이렇게 되게 우측에 두고 약간 핸드포스트에서 막 박아치는 느낌으로 야 이게 쫀득한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갈비뼈에 금이 가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이게 다 충격이 공으로 가지 못하고 내 몸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팔로 쳐서 몸통 스윙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부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아 그래 그렇게 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근거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양팔이 몸통 앞에서 다니는 스윙이 몸통 스윙이다. 근데 몸이 잘 안 돌면은요 팔로 칠 수밖에 없어요. 팔이 몸통 밖으로 막 빠져나가니까요. 이거는 소리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금 현저히 느리죠. 두 번째가 몸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만큼 몸에 부담이 가고 이 끝의 전달력은 사라지게 된다. 그럼 나는 아프고 공은 이상하게 가니까 굳이 그렇게 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몸통 스윙과 팔로 치는 스윙의 차이점은요 무엇을 주로 사용하는가? 몸통 앞에 두고 있는 팔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는가? 아니면 몸통은 가만히 있고 팔로만 치는가? 이 주로 사용하는 부위가 달랐던 거고요. 그로 인해 내가 갖고 있는 힘을 폭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팔로 치는 스윙보다는 몸 앞에서 팔과 클럽이 함께 다니는 몸통 스윙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잘 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로 치면 안 돼! 라고 하는 일반적인 팔로 치는 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 넌 팔로 치니까 힙턴이 약해. 힙턴을 해. 넌 하체 리드가 안 되네. 여기에서 팔로만 치지 말고 하체 리드를 하면서 쳐. 요런 거.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팔로 치는 스윙보다 하체에 더 집중해서 하체만 갖고 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체를 과하게 뭐 밀고 돌리고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정도 볼을 잘 스트라이킹하는 상급자 정도 됐을 때에는 당연히 상체가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골프에 입문한 초심자나 아니면 이제 주말 골퍼여서 나는 연습량이 많지 않고 라운드만 간간이 나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는 연습 방법이거나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핵심 이야기는요 팔로 치는 스윙도 중요하다 요건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 팔로 치는 스윙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몸 바깥으로 팔이 빠져버리는 팔로 치는 스윙이 아닙니다.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양팔을 쫙 모아 놓으시고요 팔이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이 팔이 붙어있는 어깨 있죠? 이 날개죽지 여기 견갑골 있죠? 이 견갑골까지 굉장히 이 유연하게 분리를 해서요 걔네만 갖고 잘 휘두를 수 있는 팔로 치는 스윙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로 치는 스윙이라고 하면 약간 어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퍼바디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어퍼바디 스윙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요. 제가 다리를 다 가만히 붙여놓고 이 어퍼바디를 사용해서 팔을 모아놓은 채로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절대로 팔이 벌어지면 안 되고 양팔을 딱 모아서 다리는 붙여놓고 요런 느낌으로 팔만 모아가는 거예요. 요 어퍼바디 스윙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하체가 시너지가 나는 게 사실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공을 잘 스트라이킹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팔로 회전하는 게 잘 돼야지만요 그 다음에 백스윙 때 약간 지면을 하체에서 밀어내 줬다가 이 지면을 박차면서 공에다가 힘을 실어내 나가는 거거든요. 이 양팔을 잘 모아서
정면에서 보면 갈비뼈가 될 테고요. 뒷면에서 보면은 견갑골, 날개죽지가 될것 같아요. 이 팔에 붙어 있는 요 부분까지 어퍼바디를 사용해서 잘 휘둘러 주는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 팔로 치는 스윙을 다리를 안 쓰고도 잘 해주셔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체가 이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체가 시너지를 내면은요, 백스윙에 갈때이 상체 스윙에서 지면으로 약간 내가 힘을 충전을 해줬다가 이 지면을 밀어내는 힘으로 손을 더 빠르게 다운스윙을 하게 해주는 게 이제 볼을 정확하고 좀더 힘차게 스트라이킹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뒤꿈치 앉았다가 왼발 뒤꿈치로 가면서 밀어내면서 임팩 요거 이게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어퍼바디 스윙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하체 리드, 하체 딛고, 그 다음에 이제 치는 느낌을 가져가 주면서 하체가 쓰이는 느낌을 받으셔야지만 뭔가 순차적으로 완성되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볼을 컨택을 해도 볼이 잘 모이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몸통 스윙과 팔로 치는 스윙을 구분하는 기준은 내양 어깨 앞에 양팔이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여기에서 팔이 옆으로 빠지지 않고 몸 앞에 계속 양팔이 같이 다니는 요 타이밍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게 이제 팔로만 사용해서 쳤는가, 몸통 앞에 있으면서 몸과 함께 쳤는가, 요 차이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팔꿈치를 많이 구부리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몸 앞에서 막 빠져나가는 이게 안 좋은 거고, 양팔을 모아서 이 날개뼈까지 함께 어퍼바디가 스윙되는 느낌이 베이스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하체가 시너지를 내서 힘을 공에다가 더 전달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연결하는 느낌과 타이밍을 내가 혼자 알수 있을까요? 그 꿀팁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똑바로 서셔서 배꼽 위에다가요. 그립 끝을 가로로 이렇게 대주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대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양팔을 쭉쭉 뻗어서 이렇게 그립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요, 당연히 헤드페이스는 스퀘어로 놔주셔야겠죠? 여기에서 양발 벌려, 몸 접어, 무릎 구부리고,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주시는데, 당연히 내가 이 채를 짧게 잡았기 때문에 바닥엔 닿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팔을 뻗어놓고 그립 끝이 지금 배꼽 위를 누르고 있잖아요. 이 그립 끝이요, 딱 닿아 있어야지 배에 3D로 막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똑같은 면이 닿게끔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우향우, 그대로 좌향좌, 그대로 다시 좌향좌 하는 느낌에서 여기에서 이 느낌을 베이스로 턴, 만세, 턴, 턴, 만세 하는 느낌으로 채가 다니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팔이 많이 가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팔이 옆으로만 빠지면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에서 더 이상 갈수 없을 때 이제 여기에선 양팔이 살짝 대각선 위로 상승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훨씬 편안하게 내가 휘둘러야 하는 그 길과 면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몸통 스윙과 팔로 치는 스윙에 대한 기준, 그리고 팔과 손목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도움 좀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잘 봤다, 이번 거 너무 도움됐다 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해프로TV의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 가디턴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2탄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